걷는 거 많이 좋아하고요. 등산, 오르모르기, 그리고 둘레길 걷기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운동 먹고 살아요. 운동 아니면 죽어요. 걷기 좋은 가을, 가까운 우리 동네. 지금 걸어보아요. 집에 있기에는 너무 아쉬운 요즘, 이 가을을 느끼러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감사합니다. 저 뭐야? 어디서 오셨어요? 연동에서요. 연동에서 왔어요. 바닷길 좀 걷고 싶어서 왔어요. 아, 여기 건강도 챙기고 나름 여기 오면 활력도 되찾으려고 한번 와봤어요. 걷기 행사를 통하여 걷기가 만성질환과 비만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리고 우리 동네 걷기 좋은 길, 걷는 동아리가 활성화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행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하나, 몸풀기는 둘, 필수죠. 셋, 넷, 다섯. 근데 걷기,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가요? 걷기는 관절에 부담도 없고 하체 근육을 강화시켜주면서 스트레스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몸 건강, 마음 건강 해지는 걷기라서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건강 걷기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건강하고 시원해지는 기분입니다. 오늘 코스는요, 화북마을을 한 바퀴 쭉 둘러보는데요. 화북포구를 시작으로 해안도로를 따라 마을 곳곳 여러 유산과 자연 풍경을 보며 걷는 길입니다. 왜 했냐고요? 예. 건강 좀 해보려고. 좀 걸으면 건강해질까. 오늘 이렇게 걸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아유, 너무 기분 좋아요. 몸도 가볍고. 좋네요. 부담 없이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호흡대로 걷는 길. 가족과 좋은 사람들과 함께 걸어 더 행복합니다. 평소에는 그냥 남편하고 둘이 오붓하게 걸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걸으니까 더 힘든지도 모르겠고 재밌는 것 같아요. 와이프랑 이렇게 시간이 맞아가지고 같이 참여를 하니까 이제 뭐 건강해지는 기분도 들고 이렇게 와이프랑 추억을 또 쌓을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우선 고혈압이 저 당뇨가 있으니까 걷는 것이 걷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내 건강을 위해서 걷는 거죠 뭐. 역시 걷기는 한 달에 두 번씩 이렇게 보건지소에서 하면은 여러 사람이 참석할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매일 삼명해수욕장을 꾸준히 맨발로 걷기 하고 있거든요. 화북마을은 아름답고 유서 깊은 곳이 참 많은데요. 특히 이곳 시가 있는 등대길은 화북의 시그니처 장소입니다. 시인들과 아이들까지 다양한 이들의 시가 새겨져 있는 감성 로드죠. 잘 썼어요. 6학년짜리 애들도 있고 하나 시간에 읽어보면 다 초등학교 애들 있어요. 시는 읽어야 제맛이죠. 행복한 등대 밤이면 배들이 불놀이 낮에는 갈매기 외가리 친구 바람이 살랑 불어오면 얼굴을 간지럽히는 파도, 화복 등대는 행복한 등대. 어? 이건 또 뭔가요? 엽서 같은데요? 내가 건강생활 실천을 다짐하는 엽서를 쓰고 3개월 뒤에 확인을 해서 내가 어느 만큼 그 건강생활 실천에 대한 다짐을 실천했는지 확인하는 누린 우체통 엽서 쓰기 행사도 같이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쓴 편지가 몇 달 뒤에 천천히 도착하는 건데요. 오늘의 다짐이나 생각을 그때 다시 되새겨볼 수 있겠네요. 여태까지 엽서를 이렇게 뭐 쓸 기회도 없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참여한다는 게 좀 새로운 감회가 깊네요. 바다와 하늘과 걷기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서 나는 오늘 최고의 멋진 날을 추억하게 되었다. 건강한 오늘의 모습을 잊지 말고 3개월로 나의 오늘의 모습을 회상할 수 있음에 지금 나는 한 번 더 설렌다. 저는 이렇게 동네에서 행사하는 걸 처음 참여했거든요. 화북 바닷가가 이렇게 이쁜 줄 오늘 다시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함께라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함께해요! 몸과 마음에 쉼을 주고 일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걷기.
혼자, 둘이, 그리고 모두 함께 이 가을을 걸어요.